특이요사 DNA 번째 교훈에 대하여 이야기할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먼저 클릭하시고 보세요. 이어지면 오른쪽 하단에 구독하기 꾹 클릭하기. 오늘의 네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돈을 만들어요. 기요사키는 금융 IQ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금융지능을 키우게 되면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해결책만을 알고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고 빌리는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들은 왜 금융지능을 키워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돈과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을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운을 만들 수 있냐고요? 계속 시청하시지 않아서 안 되세요. 행운을 얻고 열심히 일하는 대신 돈을 만들고 싶다면 기요사키의 예를 들어볼게요. 10만 달러 하던 집들이 7만 5천 달러가 되었을 때 부동산 중개소에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산점은 변호사의 사무실이나 법원을 뒤져서 7만 5천 달러 집을 2만 달러 이하에 구입하였어요. 친구의 계좌 포함하여 2,200 달러를 빌려요. 빌린 돈으로 변호사에게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구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7만 5천 달러 집을 선불금 없이 100% 유가로 6만 달러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바로 집이 나가게 되었어요. 구매자에게 수수료로 2,500 달러를 요구하여 받아내고 이 돈으로 친구에게 2,200 달러를 돌려주었고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해요. 지금 예시는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간단한 금융 절차만으로 리스크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필요한 것은 계약을 맺을 때뿐입니다. 고등학교만 나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해 저축하라 는 일반적인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여요. 이제 금융지능에 대하여 말해볼게요. 크게 4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회계입니다. 회계는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 싶다면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하지요. 두 번째 투자입니다. 투자는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과학이라고 해요. 세 번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번째 법률입니다. 법률은 회계와 기업 법규 등에 대하여 아는 것이라고 하지요. 투자 기회는 항상 왔다가 가기도 하지요. 시장의 상황과 불안을 오갑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날마다 절호의 기회를 보여주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지나가요. 하지만 기회는 늘 여기에 있지요. 세상이 변화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회는 더욱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금융지능에 대한 지식을 쌓고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무작정 돈을 붓고 기도를 올린다면 그게 바로 도박입니다. 리스크는 언제나 있지만 금융지능을 높인다면 성공 확률을 그만큼 높아지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대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례자들이 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란 성공 과정을 구성하는 일부입니다. 실패를 피해가는 사람들은 결국 성공 또한 피해가게 되죠. 이번 교훈에서는 부자들은 저축만 하지 않고 금융지능을 발달시켜서 투자를 통하여 자산을 늘리고 돈의 속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한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금융지능을 높이는 것입니다. 금융지능 4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서 공부해보세요.